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분 해방 운동에 도움이 되라고 백정 이야기를 연희로 만들었다네. 함부로 놀아보자. 시어머니 방구는 나팔. 함부로 시어머니 방구는 요망망. 조상 대대로 소를 파는 백정이나 양반이 되고 싶어 고향을 등지고 이곳 영동까지 왔소이다. 그랬구만. 헌데 부적절이 웬 말이며 죄인이라니 웬 말이요. 이놈아, 전 새아씨가 아니라 우리 집에 백년 묵은 구렁각시다, 구렁각시.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어머나, 사람으로 취급해주면 안 되겠어? 안 돼. 어찌하여 우리가 빙청옥길에 고운 얼굴 화천으로 가리고 왔는가. 별도 청청한 섣달금 밝은 달빛 아래 어서 어서 아씨 얼굴 보고 싶구나. 화천을 거두어라. 새님 기다린 날이 364일. 구름이 천고를 흘러가듯 세월이 흐르니 새내의 모습도 변함을 막을 수 없어. 얼굴은 늙은 호박 같고 가슴은 늙은 오이 시렁에 매달린 듯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인간 세상도 즐거운 법. 자,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들어가자. 오라 빨리. 아와야. 여기 볼따귀도 한번 꼬집어 볼래? 예. 그래. 그래. 정말로 잡혔네. 야, 잠깐만. 진짜 연기하기 힘들다. 이 흉가의 삼도깨비가 예. 이 오래비 목숨도 구해주고 금덩어리도 주었다 이 말이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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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덩어리 생원 도깨비 허고. 예. 그 무쇠방아꼬 도깨비 허고. 무쇠방아꼬? 이 물꽃각시. 물꽃각시 도깨비 허고. 물꽃각시 도깨비 허고. 이 삼도깨비가 오래비 목숨도 구해주고 예. 금덩어리까지 주었다 이 말이다.